안녕하세요. 저는 더문에서 연출을 맡은 감독 김용화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렇게 아직 개봉이 좀 남았는데, 며칠 남았는데 제일 먼저 보신 소감들 매우 궁금하고요. 되게 재밌게 보셨나요? 네! 혹시 여기 도경수 갤러리 쪽에서 오신 분 계신가요? 다 입주했는데. 거기 계세요? 먼 걸음 해주셔서 되게 감사하고요. 이렇게 멋진 배우들과 뭐 지난 몇 년 동안 하루도 쉬지 않고 열심히 후반 작업하고 촬영하고 하면서 저 매우 행복한 시간 보냈습니다. 제가 느낀 감정 이상으로 여러분들에게도 이 영화가 남았으면 하는 바람이고, 이 무더위 조심하시고 집에 가셔서 돌아가셔서 더문 재밌다고 소문 좀 많이 내주세요.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설경호입니다. 지금 KTX 타고 막 내려왔습니다. 첫 무대 인사인데 제가 부산에 참 오랜만에 내려온 것 같습니다. 자리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한 3일 전인가 대전에 그 대한민국 항공우주 전문가들 시사를 했었는데, 거기서 박사님이 이렇게 멘트를 해주셨는데, 영화 보셨죠? 너무 실화 같은 느낌이 들어서 실제 같아서 놀랬고, 이게 실화가 아니어서 정말 다행이다, 실제가 아니어서 다행이라는 말씀을 주셔서, 저희가 이렇게 만든 퀄리티가 정말 전문가들이 봐도 손색이 없는 작품을 만들었구나, 그래서 자부심이 한껏 더 올라갔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들도 주변에 자신 있게 좀 소개시켜주면 8월 1일 날 저희가 개봉할 때 교수 보니까 젊으세요. 부모님들이 참 좋아하세요. 김혜 씨 어머니가 40년생이신데 저희 영화 진짜 언론시장 때 보고 너무 좋아하셨거든요. 부모님 꼭 초대해서 한번 큰 관에서 한번 보시면 아마 더 못 보았던 것도 많이 보일 겁니다. 오늘 너무 감사드리고 많이 길었습니다. 도경수 씨한테 많이 감사합니다. 부산 뜨겁네요. 너무 감사드리고요. 진짜 저희 영화 오늘 보러 와주셔서 진심으로 진짜 감사드립니다. 네, 저도 이 얘기를 꼭 하고 싶은데요. 괜찮으셨나요? 네! 너무 좋아요! 확실히 네. 옆에 계신 친구분들과 아니면 부모님과 같이 영화를 한 번 더 보시면 또 너무 좋은 선물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또 이렇게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항상 감기 조심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한별 역을 맡은 홍승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부산은 뭔가 더 뜨거운 것 같아요, 와보니까. 근데 이렇게 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귀한 걸음 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 재밌게 영화 보셨다면 주변에 이제 우리 여름 꼭 더문과 함께해야 한다고 소문 많이 많이 내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과기부 장관 역의 조한석입니다. 네, 남자분들은 다 어디 가셨는지. 남녀 따로 나눠서 이제 여러분들이 네, 이 남성분들을 다 끌고 극장으로 와주시면 되겠습니다. 즐겁게 보셨죠? 네. 네, 이 즐거움과 감동을 주변에 많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박예부 차관 최명박입니다. 세상에서 아주 귀엽고 키티한 우리 장관님 모시고서 금쪽이 장관님 모시고서 즐겁게 촬영했습니다. 네. 여러분들 저기 보셔서 아시겠지만은 다리 혼자 있어도 결코 외롭지 않은 네, 그런 거 아마 느끼셨을 거예요. 주변 분들한테 오늘 나가시면서 카톡 한마디 네, 카톡 한번 보내보세요. 나랑 달 보러 가지 않을래? 그렇게 남자분들한테 네,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병입니다. 네, 빨리 도경수 씨한테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농담입니다. 네, 오늘 이제 저희 무대 인사 첫 관이에요. 이제 저희 KTX 타고 내려오자마자 여러분
처음 뵀는데 이렇게 너무 열렬히 맞아주셔서 너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 내일까지 또 내일은 대구인데요. 열심히 저희 이제 최전방에서 열심히 한번 뛰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또 조금씩 조금씩 저희 도와주시고 1인당 한 20명씩만 맡아서 책임을 져주시면 이 영화가 분명히 또 큰 호응, 흥행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주말 날씨 더운데요. 여기 부산이니까 또 저녁에 회에다가 소주 한 잔씩 하시면서 주말 잘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제 부산까지 왔으니까 저희 배우분들하고 관객분들 조금 가까워지는 시간 좀 가져보려고요. 네, 저희 사실 지금 배우분들이 지금 동다리 하나씩 들고 계실 때 사실 이게 저희가